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목요일입니다. 좀 편안하시죠? 주수가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고, 근데 좀 고용이, 미국의 고용 부분에서 고용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요. 고용이 줄어들면 금리를 강하게 못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즉,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파격적으로 돈을 버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놔두는 돈을, 돈의 가치를 지금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자, 그 인플레이션이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좀 우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고용이, 비농업 부분도 고용이 차라리 좀 안 좋게 나오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자, 11월 달이랑 좀 좋게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이제 11월 달에 미국이 올리게 되는데요. 자, 좀 웃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오늘 환매수가 있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팔고 오늘 자, 아침부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판 다음에 다시 그 채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금요일 쉬고 녹화방송을 토요일날 보시게 되는데요. 금요일날 뭐가 있냐면 바로 물가채가 있습니다. 이 10년물 물가채 플러스 10년물 채권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또 하나 당부를 해야 될 건 이게 이제 은행 금리의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차지한대요. 만약에 은행에 가서 내가 신용도가 엄청 낮지 않은데 금리가 높다. 요즘 금리 높은데요. 그러면 여러 개를 비교하십시오. 은행은 대놓고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너희 능력 없구나. 어차피 은행은 콜금리로 빌려오게 돼요. 자, 은행 간에 돈을 빌리는 능력이 없으면 오죽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금리를 높게 받냐라고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은행에서 상품을 사주고 돈을 주는 건데 금리를 높게 부른다. 능력이 없는 은행이에요. 금리를 낮게 줄 수 있는 은행이 자, 그만큼 운영을 잘하는 거죠. 예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는 높다. 자, 우리도 이제는 좀 자, 은행에 굽신굽신하기보다는요. 5개, 6개, 7개 은행을 돌면서 우리도 비교를 할 줄 알아야지 바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오늘 우리는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물가채가. 근데 물가채를 아침에 매도를 채권을 매도를 하고 물가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돼요. 하지만 저가에 다시 그 채권을 사주기 시작한다. 채권 시장이. 그래서 금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최근에 오랫동안 2018년도에도 이런 기간이 있었지만 조금 더 길게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런 기간을 여러분 겪은 게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던 구간부터 보면 지금 한 6개월, 7개월이에요. 2018년도에는 1년 내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네. 우린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잡히기 시작할 때 미국 우리가 2.85일 때 시장 금리가 바로 폭락을 하면서 1.1까지 떨어졌고요. 미국은 3.2, 3.3에서 자 1.4까지 떨어졌어요. 금리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물론 미국이 자기네만 살려고 신흥국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리는 건 시장의 돈을 말려버려서 급격하게 자 채권 금리를 낮춰버리기 위한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리는 거죠. 자 하지만 고용 부분 이제 곧 나오는 비고용 부분도 별로 고용 인원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리겠다고 했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0.25 베이비 스텝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도 긍정적으로 있어요. 이 베이비 스텝을 올렸는데 시장 금리가 자 어느 정도 선에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도 자 혼자 0.75를 올리기는 어려운 거겠죠. 시장 금리가 일단 파격적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주춤해야지 돼요. 금리를 무조건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는데 자 모든 게 망가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매도 안 했던 채권 물량까지
8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채권을 저가에 잡기 시작하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지수도 긍정적이었고 채권도 긍정적이고 환율도 평가 절상에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만 같으면 우리가 자 이제 터널을 나와서 저기 빛이 보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터널을 나오고 밝은 빛에 나오는 이 터널을 통과 딱 해서 처음에는 아, 불안하겠지만 한층 여유롭게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를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기 편한 구간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꿀단지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자,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이 꿀단지 종목을 고를 때 정말 안전한 종목을 고를 때 채권과 지분과 또 이 회사의 출자까지 좀 깊숙이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을 때 마이너스일 때마다 산다는 종목이 많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산다. 그냥 떨어져서 할 수 없이가 아닌 낮은 가격에 더 많이 10종목 살 걸 한 종목에 확보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다가요. 어려우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갈아타고 싶지만 물론 제가 그 종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 발행이 돼 있거나 지분과 이 회사가 발행한 자 추가 발행 채권들이 있거나 할 때는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샵 3772에 구명에서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 보기 시작할게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물론 이런 꿀 종목에 성풀, 나무 주식, 물을 차곡차곡 줘야죠. 얼마나 안전하면 하락할 때마다, 그렇다고 하락할 때마다 이만큼, 자, 그 구간별로, 뭐 차트에 의한 구간은 아니고 또 정확하게 딱 그 가격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전환 가격이든 채권 가격에 조정이 들어갈 때마다, 자, 산술, 오일 산술, 무슨 거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 산술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만큼씩 여러분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미 성풀 나무 종목 2호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가는 거고요. 자, 저가에 더 추가 못했다 해도 좀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자, 안전하게 그대로 보내야 되겠죠. 자, 꿀 종목은 성풀 종목은 꿀 종목은 성풀 나무 주식이다. 바로 우리가 꿀 종목이라는 게 정말 톡톡 꿀을 따서 먹듯이 자 안전하게 하락할 때마다 하락 안 한다. 그대로 간다. 그만큼 한 2% 4%밖에 안 담았지만 그 대신 속 편히 가는 거고요. 떨어질 때 자 마이너스일 때 불안하기보다는 추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성풀 나무 주식에 물을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야 되고 막 도망을 가야 되고 차트를 보고 빛보다 빠른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보면 바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종목 체크를 시작할 거예요. 이대로 바로 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권 규정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입니다. 자, 주 재무제표 확인 들어갈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무기명 채권 이자 확인도 들어갈 거예요. 단지 매물대 확인만 안 할 거예요. 지난주에 했지만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뭔가 하겠지만 채권입니다. 채권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여기 보시면 120억이요. 1월 28일 올해 120억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이후에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발행한 채권이요. 120억을. 그리고 콜이 없습니다. 푸시. 푸시 뭐예요? 하죠? 이 채권을 받은 무기명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회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으로 반을 50%를 지분을 확보가 안 됩니다. 무기명자가 무조건. 그리고 날짜를 보면 1월 28일에 120억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고 요거에다 이제 짜 맞춰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게 무슨 관계인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1월 28일 120억 풋옵션.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좀 지워놨어요. 종목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쉽게 고른 공부는 또 믿음도 안 가세요. 떨어진다 그러면 더 사기보단 그냥 손절 이렇게. 자, 성풀 나무 종목에 그런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금융비용 부담률이 0.04예요. 자, 엄청난 금융비용 부담률을 쓰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유보율이 5043, 부채는 27. 부채보다 당연히 현금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8일에 120억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22년도 1월 28일이에요. 여기 제가 가려놨지만 22년도 4월, 21년도 3월, 20년도 11월. 자, 이전에 발행했던 주식 선택 매수권 무증 이럽니다. 즉 22년도 1월 28일에 120억에 채권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무증이든 뭐 유증이든 뭐 전혀 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무시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자,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자 예전 채권 때문에 찝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이 부채보다 많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제 지분 대비 보겠습니다. 발행 당시 시총이 한 2천억 원대였어요.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이 54%요. 주요 주주가. 자, 2천억이다. 그러면 주요 주주가 120억이요. 그리고 자, 120억. 110억. 여기에 채권 발행이 120억이 들어갔습니다. 1,100억, 1,100억에 120억. 자, 보시면 2,000억에서 최대 주주 주요 지분이 1,100억이에요. 일단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아직 살피지 않았지만 현금 두둑히 유보금은 있습니다. 부채도 크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률을 자, 엄청나게 쓰지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채권 발행이 120억, 2,000억대 회사가 120억에 1,100억의 주요 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딱 봐도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때 배당을 주겠구나. 우리가 이 배당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주요 주주는 54%씩이나 갖고 있고 이 상황에서 보면 배당도 자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배당도 받아야 되겠죠. 실적도 물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22년도 1월 28일을 근데 여러분 이 날짜만 생각하시고 이 이후에 이 정도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에는 약정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까지 할인을 할지 그걸 다 보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냥 떨어지는데 자 추가를 하고 싶어요. 성풀 나무 종목이 아닌데 그럴 경우에도 자 문자 휴대폰에 문자를 딱 열어서요. 문자 보내기 나오죠. 거기에 구미영이라는 문자를 쓰시고 자 번호에 휴대폰 자 누른 키패드에 샵 3772를 쓰신 다음에 보내기를 하시면 여러분께 노란 톡방으로 안내가 됩니다. 저 사실 이게 잘 습득이 안 돼서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딱 열어서 구미영 문자 보내기에 그 다음에 샵 3772 숫자를 누르는 거예요. 문자 보낼 때 그 샵 3772를 누르면 안 되고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화번호 010처럼 거기에 샵 3772를 누르신 다음에 보내기 하시면 구미영 쓰셔야지 꼴단지 쓰시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노란 톡방에 가기 때문에 구미영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성불 나무 주식도 안 돼요. 자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일단은 시총 대비 어떤 채권이 발행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절이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 2천억대일 때 120억. 자 이 120억이 시총 2천억인 종목이 120억이 작은 것 같지만 최대 주주가 1,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최대 주주가 1,100억 갖고 있다고 많이 있는데 다 팔아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 120억의 채권을 또 발행했습니다. 좀 보면 120억 정도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는 2천억일 때 한 7, 8%가 되겠지만 7%, 6%. 자, 하지만 할인을 한 이후에 전환 가격이든 가격을 한 이후에 얘가 1,300억 시총이 1,400억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시총 대비 10%에 가까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최대 주주의 이 54.11%는 배당을 많이 받거나 이러는 관계겠죠. 이 물량을 이 지분을 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체크가 됐다. 어떤 종목이 근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총이 4천억인데 자, 최대 주요 주주 지분이 무슨
300억이다. 안 돼요. 일단은. 자, 일단 이 종목이 튀든 말든 안 봅니다. 지금 완전한 상승장이 아니고 저기 멀리 빛이 보이는 듯 하지만 설마 설마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떨어질 때도 성풀 나무 종목은 그 빛이 하물며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 시기에 성풀 나무 종목은 바로 하락이 기회입니다. 이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처음에 한 2%만 여러분 매수하셨다. 그럼 그냥 가는 거겠지만 애기 2% 할지 모르지만요. 10번의 매수 기회를 주면 20%예요. 한 종목 20%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미 10%, 20%씩 막 움직여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약 매도 가격으로 90일까지 가능하니까요.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성풀, 성공풀이, 나무 주식이요. 이 종목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작년에 그리고 19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종목이 22년도 6월에 2분기에도 살짝 마이너스였어요. 1월달 발행을 했다 그랬죠? 1월달 바로 1월달 요 사이에 자 근데 잘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점을 어떤 회사가 1호, 2호, 3호, 4호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안 팔리니까 4, 5점을 딱 처분을 해요. 그럼 처분하면 뭐 보증금이랑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쌓이는 게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12월 달까지 평상시보다 그 전년도보다는 10배가 넘죠.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놓고선 1월 달에 채권 발행을 했어요. 최대주주 지분이 54% 돼요. 주요주주 의결권을 자, 한 사람이 다 54%를 아니 배당은 당연히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안전한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 120억의 채권을 발행해놓고선 내 지분이 54%, 의결권은 54% 있는 그 몇 분이 자 배당 조금 받고 그 120억으로 뭐 얼마나 하지만 이 120억은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54%는 딱 갖고 있어서 어디다가 자 팔아서도 안 돼요. 근데 이 120억은 지금 주가가 당연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떨어질 거를 자 떨어지기 전부터 1월 28일부터 산다고요? 아니요. 이 회사의 종목은 3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3호 채권 표면금리 0%의 무기명, 무이자, 무담보의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자 상환 비율도 100으로 아무것도 무기명자는 이 120억을 받으면서 회사가 낮은 가격에 사서 뭐 지분을 확보라도 아무것도 그리고 회사가 자 개별 접촉을 한 3호자입니다. 3호 채권 공모관이 1년 뒤에야 바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년 뒤부터 상환을 하지만 조기 상환 청구권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이 채권의 특징은 여기에 이렇게 발행을 해놓고 자 조정을 볼 수 있는 채권의 특이 발행 조건이 다 있습니다. 계산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냥 채권이 발행하자마자 산다. 자, 물론 그때 사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낼 때마다 사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할인까지도 다 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충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수하실 때 반드시 채권 관계를 봐야 됩니다. 뭐 아우 어떻게 어떻게 채권을 봐요? 여러분 삼성전자도 회사채가 있는데 추가 발행 채권은 당연히 보셔야죠. 우리가 자 재테크는 잃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아니면 은행에 저금을 해야지 돼요. 은행보다 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은행보다 확실한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나 속상한 건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고요. 지금 그 안전자산이 금리가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예요. 한없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상환도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 주식도 회사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발행 채권을 한없이 무기명자는 이자도 안 줘. 그리고 표면금리도 안 줘. 이자도 없고. 이름도 무기명이에요.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못. 상환할 때도 그대로 그만큼만 받아요. 단지 전환가격 조정이나 교환가격 조정이나 신주인수권 가격 조정일 때 물론 이것도 신주인수권일 때도 잘 봐야지 되죠. 조정일 때
자, 리픽싱이요. 떨어졌을 때 수량을 늘려서 만 원짜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만 원짜리, 자, 10만 원에 만 원짜리 10개를 받았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10만 원에 해당돼서 7천이면 13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받지 않고 그 수량 대비 소각을 해서 그 금액을 받겠죠. 자, 그럴 수 있는 무기명채권입니다. 흔히 지금 상태에서 근데 자, 채권 발행을 하기 바로 전 분기에 1월 달에 발행을 했죠. 1월 28일에 올해 자, 이렇게 10배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요. 위에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밑에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상점 다 접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적자가 나서 투자처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이 회사가 엄청나게 21년도 12월에도 1년 동안 엄청나게 수익이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 이 대비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해당되는 1월 28일 이후에 해당되는 자, 주식 선택 매수권이든 뭐 이런 관련된 주식 수량까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없는 날짜에 발행을 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10배가 넘는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다. 그럼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채권이 아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채권이 발행이 되면서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채권이 안정적이다. 그 지분도 50%가 넘다. 여기에 깔짝 뭐 3억이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자 시총이 좀 떨어지던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2천억대 발행했던 자 120억의 채권이 지금 시총이 한 120억, 130억 정도까지 1,300억, 1,200억까지 떨어졌어요.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처음에 높은 가격에 샀어요. 물론 채권을 그냥 보고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사셨다 했을 때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가에 조금 사셔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돼요. 평단을 낮추셔야 되지만 이미 성풀 나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채권이 나오자마자 덥석 잡기는 안 됐죠. 자 어느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우리는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자 21년도 12월에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전혀 문제가 없이 두둑한 회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체크를 하고 보신다 그러면 성공풀이 나무 주식의 자 주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 보시고 지분 보시고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자 어느 정도는 자 안정적이구나.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깊숙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회사 자체는 자 여기까지는 든든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저점마다 이 종목을 모아 가셔야지 돼요.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 부랴부랴 이게 아니라 저점마다 근데 그 저점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관련주예요. 이 종목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그만큼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보통 배당 관련주들이 배당에 앞서서 주가를 뛰어 올리긴 하죠. 자 당연히 막 주가 떨어졌는데 배당 받으면 되겠습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여기에 증시 터널의 끝에서 지금 밝음이 보여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풀 나무 종목은 하락 심하다요. 물을 줘서 여러분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덥석 50%를 사지 마시고요. 그대로 우리가 기다림 없이 한 10% 샀는데 내 평균 10% 정도 들어갈 거에서 한 2%만 들어갔어요.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수익을 적게 기다린 만큼 하지만 빠질 때마다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번 주 힌트 중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일단은 배당을 항상 받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펀드 쪽으로 배당 관련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대요. 이제 12월 배당도 있고 그런데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배당 받으면 좋죠. 하지만 최대 주주도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든든한 실적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종목에 채권까지 발행을 했고 이자도 안 받고 무기명자는 한없이 약한데 이 회사를 매수를 했다 채권을 자 3호예요. 공모는 보통 3개월이고요. 3호는 자 1년을 기다려야지 권리를 가져요. 근데도 이 종목에 무기명 채권을 받았다.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무기명자가 위험했는데 120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소각 처리를 하거나
올라갔을 때 그럼 빚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소각을 하는 거겠죠. 그럼 그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를 들면 만 원에 샀는데 14,000원이 됐어요. 수량은 자 12,000원에 샀을 때 만 원은 떨어진 거 한 20% 늘었죠. 근데 14,000원, 16,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곱하기 16,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받는다. 근데 주식으로 받을 때 이때는 조금 얘기가 틀려집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주식으로 받아놓고 수량이 많아서 자 주가가 막 떨어질 건데 받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주식으로 받았던 2,600원대부터 성풀 꿀단지 종목 속에 있다가 올라갔던 바로 삼강 MNT예요. 막 2만 원 가니까 막 지금 난리를 치고 그랬었지만 결국 이 종목은 2,600원대 채권을 발행을 2,600원부터 매수 기회를 줬다는 거죠. 지금 시총이 10배가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을 알면 무기명 채권이겠죠. 그럼 채권을 몰라요. 그럼 주식 모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채권은 모른다.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 어려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자 투자를 못한다. 잃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수익도 주지 않습니다. 자 확관, 확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깊이 있게 찾고 확실히 보지 않는 수익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건 은행도 BIS 비율 보고 안전한 은행으로 분산해야 되겠죠. 자 아무데나 제2금융권 아무거나 아니라 5천만 원에 이자 빼고 한 4,800씩 놔두든지 이 정도로 해야 될 구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음 주도 제가 좀 해보겠지만 이제 오늘 오픈했던 이 종목은 꿀단지 종목 속에서도 성풀 나무 종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종목이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오늘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확신에 차서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자 표면금리가 어떻게 이표제가 뭔지 이런 게 어려우실 때는요. 바로 휴대폰에 문자 보내기를 딱 열어서 구미영이라고 문자를 치시고 자 발송하는 문자에 글에 구미영 치시고 그리고 번호를 샵 3772 치신 다음에 보내기 하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는데요. 구미영 말고 다른 거 치시면 노란 톡방 자 링크가 발송이 안 됩니다. 그걸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성풀 나무 종목, 성풀 종목에 물을 주는 시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지분을, 배당을 그리고 회사가 투자 활동을 어떻게 채권을 발행을 했는지랑 그 관계 중에 이제 한 10단계가 있다 그러면 한두 단계 정도를 여러분께 주재무제표랑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ELW 그러면 한없이 어려워하세요. 자 누구나 다 ELW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가 주식 대비 4배에서 많게는 50배. 자 작은 금액으로 수익 남 부분을 줄여간다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줄여가야 되는데 지수가 올라간데 풋밖에 없어요. 지수가 밀린데 자 콜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상품을 두 개를 사신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ELW의 등록 상품이 최다 구간이 다가왔는데 이미 하락을 해서 푸시 충분히 자, 수익이 나버렸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콜이 유리하긴 하지만 콜이 유리하다고 지수가 떨어진데 우리가 콜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상품, 즉 지수가 폭락하면 풋, 하락이 아니라 지금은 폭락이죠?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콜 한 개, 풋 한 개를 산다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수 무관이지 콜을 샀는데 지수가 떨어진데 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풋을 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풋 수익이 나는 게 아닌 지수 무관이 되려면 우리는 콜과 풋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첫 발을 디딘
자, 상황이긴 합니다. 무엇이 금리가요? 금리가 살짝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미 호주 중앙은행이 0.25 베이비 스텝을 올리고 자, 너무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려고 금리를 오르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천천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여기에 아이고 이거 다 무시해 이게 아니라 금리가 그래서 좀 빠졌어요. 전체 금리 대비 한 7% 가까이가 예를 들면 미국이 3.8 정도다 이랬다 3.7 그러면 거의 3.5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왔다가 다시 지금 3.8 정도다 그러면 3.6, 3.7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래 익절을 하는 거겠죠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 익절했던 채권이 이제 비고용 부분에서 자 별로 인력을 많이 일자리가 좀 채용이 적었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리지 못해요.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시장에 돈도 많이 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아있는 이제 비고용 부분에서 일자리가 자 지난달보다 조금 줄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못 올리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또 한 발 조금 늦춰질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파격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난이다 해야 되죠. 우리가 코를 갖고 있는데 지수가 자 그 다음 날 올라가라 푸시 없이 비난이다 하고 틀리게 우리의 희망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황은 비고용 노동 부분에 살짝 그리고 채용이 좀 줄었다. 이게 자 우습지만 금리를 올리는 요인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고 한 발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준도 그런 구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금은 풋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도 콜풋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틀렸습니다. 오늘은 뭐가 틀렸냐면요. 바로 우리가 차월과 차월콜을 갖고 있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은 환매수라는 게 있어요. 즉 채권을 아침에 매수해서 자 매도 물량을 주는 건데 지난주에까지 채권을 매도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13조 정도가 있는데 14조 5천억 원이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환매수를 13조를 해줘요. 아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자 그 채권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 13조도 다 같이. 근데 오후장에 어땠죠? 오후장에 환율이 방어가 오전부터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매도한 채권이 자 주식시장으로 일부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채권이 매도가 돼서 금리가 올라갔어도 자 환율 평가 절상에 전일보다 덜 줘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우리가 1달러당 1,000원보다 1달러당 1,300원이면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자 마이너스 덜 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콜을 매수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또 후반에 또 무슨 상황에 당연히 콜을 지금 여러분이 ELW 하신다 그러면요. 자 콜은 좀 적극적으로 살 수 있으세요. 근데 풋은 지금 어렵습니다. 하락을 하면 이유는 풋 가격이 높아요. 근데 강한 콜이 나오면 비싼 콜을 일부 풀어서 콜 가격을 올리거든요. 지수가 빠지면 풋을 콜을 공급해서 풋 가격을 올리고 그러니 이미 콜들이 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풋으로 LP가 회수를 다 했는데 콜을 웬만큼 차월을 풀어갖고 풋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풋 가격이 다 높아요. 그래서 콜이 나왔을 때 콜이 세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당연히 근데 지수가 콜이 나와서 오후장까지 환매수 물량이 28조가 나왔어요. 지난주에까지 매도 안 했던 채권은 자 우리는 이 환매수를 해줘야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에서 나가버리는데 이런 이벤트를 줘야지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28조가 나왔는데 자 오후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면요. 지수가 밀리긴 밀렸죠. 하지만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 얘기는 저가의 채권을 다시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물가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토요일날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그 얘기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물가채가 있을 때 아침에 플러스였던 채권이 아침부터 매도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서 시작하지만 살짝 밀릴 수는 있지만 이 매도한 채권이 저가에 다시 채권을 매수를 시작을 한다. 근데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내일도 콜이 나올 수 있고 후반부에 물가채 이후에
금리가 자 떨어지고 채권 쪽이 플러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 플러스예요. 금리가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12,000원 이런 애들이 9,000원, 막 500원, 9,500원 떨어졌어요.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만기가 되는 채권, 자, 12,000원짜리가 지금은 똑같은 금액을 풀었을 때 9,500원밖에 안 돼요. 당연히 돈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내일 일단 물가채가 나오는데 환율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강골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우리 시장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다시 채권을 매수할 수가 저가에 매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상황에서 보면 금리는 시장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준금리가 바로 여러분 자 은행이 올리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바로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이 시장금리가 자 기준금리 대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긴 하지만 한 번에 뭐 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런 물가채를 발행하고도 저가의 채권을 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는 우하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어렵죠. 어렵지만 또 간단하게 또 ELW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천천히 차월을 시작해야지 돼요. 물론 콜은 조금 세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지수가 하락하면 풋을 듬뿍 사기보다는 좀 10, 20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채권의 이런 발행 현황은 봐야 되겠죠. 꼭 채권을 봐야 돼요. 주식시장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 자금시장은 환율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우리가 코로나 때 주식을 부양한 게 아니잖아요. 채권을 시장에 자 공급을 해서 그 자금이 일부는 자,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죠? 일부는 우리 시장에서 빠지면서 팔고 나가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간데도 지수가 올라간데도 워낙 약세가 계속됐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원자재.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유파동, 그다음에 부동산, 리먼 사태, 무기질원 사태는 있지만 주식 사태는 없어요. 여기에 하나에 저만큼 있는 상품일 뿐이에요. 환율시장이 있고 여기에 채권시장. 그런데 이 채권을 너무 많이 풀어서 밖으로 벗어났어요. 이게 금리를 딱 올리면 이 채권이 다시 이 안으로 금융권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에 원자재, 부동산 여기 조금 있는 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물론 이런 영향을 받죠. 하지만 자 코로나 때 우리는 채권을 풀었지 주식을 부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이 많은 채권이 자 일부가 이탈을 해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자 지수가 좀 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차월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코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폭락 이후에 지금 풋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풋가격이 높으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면 풋을 일부만 풀어도 어떡할까요? 공급을 해도 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풋 따로 콜 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 게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그냥 300이라고 할게요. 코스피 200 지수가 300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콜이 있고 풋이 있어요. 300에 해당되는 2.5보다 300 2.5에 해당되는 콜과 풋. 이게 쉽게 얘기하면 300보다 지수가 오를 것이다. 300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질 것이다. 근데 300보다 오르는데 자 이미 풋 가격이 300원이고 여기 300에 해당되는 어떤 콜이 있는데 얘가 30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세게 올라가요. 일부만 얘를 공급을 해도 자 30이 어떨까요? 더 세게 콜이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콜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자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풋이 있을 때는 콜을 공급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미 풋으로 풋 가격이 높은데 콜 가격을 자 콜을 얼마만큼 웬만큼 폭락하지 않나 풋이 나올 수 없고요. 지금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월 풋도 가격이 뚝 떨어뜨리진 않아요. 뚝 떨어뜨리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올라가면 차월 풋도 좀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덜 떨어져요. 제일 좋은 건 정말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올라서 풋 가격들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풋을 최다의 풋을 공급을 했는데 지수가 떨어지느라고 다 써버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달도 즉시 자 아니죠. 9월 달에 지수 하락이 컸잖아요. 자 지금이 10월 달이죠. 이번 달 만기 다음 주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빼고 12월 빼고 1월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그러면 이번 9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10월 달에 바로 쓰려면 7월 달에 지수가 폭락을 했어야지 풀고 나서 자, 어떻게 되죠? 7월 만기에 풀고 나서 8월, 9월, 10월, 11월 물까지 8월 달에 떨어졌으면 하지만 지금 9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모자릅니다. 우리는 12월부터 조금은 여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가 어찌됐건 오른 게 우리한테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등 시에 차월콜은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자 빨리빨리 팔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뭐 느리느리 막 물량이 이거는 아니고 환율이랑 보시면서 하지만 밀릴 경우에는 부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을 해서 덤벙 그냥 풋을 자 저가포도 워낙 높아서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천천히 11월 콜일 때 이렇게 지수가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지수가 밀리니 푸시 어떻게 하겠어요? 풋가격이 엄청 높죠. 이번 달은 콜백 풋백에 자 물론 지금은 만기가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안 팔았으면 손실이에요. 하지만 수익 난 만큼만 팔아 나갔어도 여러분이 콜 100만 원이다 그러면 풋 가격이 엄청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콜로 가니까 자 100원이었던 게 1000원이 됐으면 1000원이 떨어질 때는 자 1000원에서 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 만큼만 빨아 나가서도 여러분이 원금 대비 콜을 감싸고도 1,200%는 엄청 수익이 난 건데 ELW 파생해서 1,200%는 엄청 수익은 아니에요. 왜냐면 풋이 더 있었다 그러면 저가를 집어넣어서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저가가 이번에도 272.5 행사가 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88, 87.5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 아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풋 가격은 떨어지긴 했어도 차월은 아직은 현저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차월 풋 가격 마저도 확 떨어져야지 우리가 다음 달에 거래하기가 아주 편해요. 비나이다 해야지 됩니다. 물론 비나이다를 하지만 지금은 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차월도 오늘 환율과 채권을 보면서 팔아 나가야 되는 거고 내일 아침에 밤사이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당일 좀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 이 구간 동안에 자 이렇게 최다의 가격이 상품이 많은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자 반등 시 콜 수익은 워낙 가격이 낮아서 크게 상승하지만 풋 가격은 지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더 많이 사냐고요? 그럴 순 없죠. 그냥 풋 가격 나올 때는 콜을 감싸는 정도의 기본만 하셔야지 돼요. 자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샀다가는 풋을 많이 넣고 콜로 해지 걸면 되지. 하지만 풋은 덜 오르고 콜은 하락이 세질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물량으로 자, 자금을 줄여서 거래를 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야 되는 프리축소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프리축소 구간에는 양쪽을 잡아도 오른쪽이 30%인데 떨어진 쪽이 40%, 50%예요. 이때는 여러분이 환율과 채권 반응을 철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 날짜예요. 11월 차월콜이 아주 편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차월풋은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중 속에서 자금을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자 샵 37 지려 아니 물어보시나 마나 안 됩니다. 지금은 자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방향이 지금처럼 콜이 좀 세다. 그래도 바로 그러면 또 콜을 잡냐고 아니죠. 콜을 자 거래를 하면서 헷지는 풋으로 걸 수 있지만 다음 주에 등락이 적다 그러면 하지만 등락이 적어도 풋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콜풋을 양매수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매수가요 시작과 동시에 탁 사는 게 아니라 그날 채권 발행이랑 환율을 보면서 콜을 샀는데 100을 샀어요. 100이 안 팔렸다. 근데 그 다음날 채권 발행을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뭐 자금 흐름이 없다 그러면 100을 풋을 사는 거예요. 근데 100을 샀는데 자 60이 팔리고 40이 남아있다. 그것도 그 다음날 채권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금융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 40에 대한 풋 헷지를 거는 게 양매수예요. 시작과 동시에 두 개를 다 샀는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올라가면 강형이 얘가 떨어지는데 자 너무 저가가 돼버리니 자 요 등가격에 콜 올라간 거에 맞춰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6일날 제가 녹화를 하고요.
여러분은 이날 쉬고 타임머신을 타고 자 10월 8일 날 보게 됩니다. 이번에 또 휴일이 3일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좋아라죠? 3일이고 여러분 11월 11일부터 물론 이때가 만기주간입니다. 이때 만기주간에 자 물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등락이 적다. 그럼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콜풋의 가격을 특히 풋의 가격을 현저히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날 물량을 풋을 콜을 잡습니다. 푸시던 콜이던 그날 움직임을 봐서 5장에 콜을 잡았는데 안 풀린다. 그럼 풋을 넣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자, 하지만 이때 풀이 축소가 현저히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큰 등락이 나왔다. 자, 하락이 나왔다. 풋을 평소에 100을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10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서 왜냐면요. 이 상태에서는 풋이 계속 나오더라도 우리가 콜을 해지를 해서 풋을 회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등락이 자 코를 감싸는 풋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풋만 잡고 코를 안 잡고도 그 다음날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잠시 자 머물러서 있는 돈을 다른 데 가서 자 다 팔아서 넣어야 되지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물량을 만기 날까지 등락이 작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평소에 100을 들어갔고 200을 들어가도 10만 만기날 후반부에 자 환율이 방어가 된다. 콜을 10 들어가고 안 팔린 걸 양매수를 자 기대치가 너무 높은 애가 아닌 등가격에 지금 지수에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300이다. 그러면 한 302.5 해당되는 콜 그리고 297.5에 해당되는 풋 기대치니까요. 조금씩 해서 10 정도만 매수를 하십시오. 자 근데 이때 횡보하고선 만기날 자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20, 20, 30, 30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4일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때 횡보를 했다. 콜 풋에 특히 풋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금 현재 272.5에 해당되는 풋이 있어요. 이것까지 빠진다.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더 지수가 올라가고 거의 300부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도 풋은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이대로 막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풋 가격이 조금 여유는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풋이 한 250 이상은 있어야지 돼요. 자 기대치로 왜냐면요 줄 세우기니까요. 자 여기 5원 그 다음 거는 15원 그 다음 거는 40원 이렇게 기대치가 근데 풋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미 막내 풋이 막 200원 이렇다 그러면 200원짜리가 400원 가면 100%죠. 계속 줄 세우기로 위에까지 자 지수가 밀려서 풋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면 5원짜리가 나중에 이번에처럼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 풋이 자 10원짜리 풋이 이번에 한 350원 정도까지 갔는데 센 게 아니에요. 10원짜리가 자 350원까지 갔다 이러면 더 여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아직 시장이 풀지도 못한 여유 있는 풋이 있어야 되는데 막내가 지금 그렇게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우리는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봤을 때도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ELW는요 많은 금액만 아니면 그날 하루의 단타로는 주식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얘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과 채권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자 차월을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건 그달 만기까지예요. 14일 날 시작한다 그러면 11월 10일까지만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정도의 등락이 나와버리면 물량을 싹 줄이고 차월을 일부 갖고 있는 거죠. 왜냐? 한방향이 특히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같을 때 한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푸시 수익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른 차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월이 지금 이제 자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죠. 콜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이 금요일 날 이때 지수가 횡보를 해버린다 그러면 더없이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뭐 지수가 콜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때 거래하기보다는 콜 자금도 어느 정도 횡보 구간 이후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콜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구간에도 콜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자, 콜 매수하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차월 콜도 싸져버렸기 때문에 자, 콜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도 아직은 콜 가격이 한 달 내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쌉니다. 그래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게 비나이다 콜입니다. 그러면 하락을 한다. 일부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에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는 자 그런 대응은 좀 안전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파생입니다. 원금을. 주식도 여러분 아무거나 재무구조 안 보고 들어간 거랑 똑같듯이 파생이기 때문에 딱 그달까지만 있고 휴지 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지만 주식 단타보다는 그 수익률이 훨씬 높고 훨씬 수익이 크지만 이렇게 수익이 크다는 건요. 위험성도 크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크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을 파격적으로 줄여간다. 그러면 지수가 오를 때 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는 자 무엇보다도 지수가 빠질 때죠. 안전하게. 근데 우리가 지수가 지금까지 하락을 했다가 막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고 있더라도 우린 그때 그냥 지수 대비 콜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짜를 꼭 계산해서 지수가 오를 때는 우리가 자 콜을 파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지수가 이 사이에 빠졌다 그러면 당월물 시작하고 14일 날 콜을 많이 담을 풋을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생각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풀 나무 종목 자, 어떤 식으로 지분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했고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여러분이 자, 잃지 않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지수가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에서도 모아가는 종목과 함께 1W 지수 관련된 파생 1W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기 지나고 이제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센 기초를 한번 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ELW에 대해서 비중을 알고 싶으면 샵 3772에 구미영 쳐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